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고 있는 이 힌트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이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홀인원 공약주 제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거래 대금인데요. 자, 먼저 상단에 어떤 이야기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순위별로 1위부터 5위까지 거래 대금 상위 리스트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둘다 올라와 있고요. 에코프로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가운데 데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은 단골 손님이 빠지지 않았다. 어찌 보면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인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해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서 들려주세요. 모처럼만의 가장 정답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하. 가장 정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본다면 지난달 그리고 5월 들어서 시장이 어떤 약세 국면에 접어들면서 매일같이 어떤 중소형 개별주들이 뭐 수천억 원의 거래 대금을 만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았던 경우도 좀 있었는데, 모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에코프로 그 외에 테마주 한 종목 그리고 또그 외에 또 개별주 한 종목 포함해가지고 가장 정답에 근사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삼성전자 아주 오랜만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의 주가의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약한 2, 3년간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했었지만은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지지를 받을 때도 강력한 지지를 받아줬었던 대략적으로 6만 4천 원, 그 뒤로 6만 7천 원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6만 8,400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의 주가 연동성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 역할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를 뭐 8만 전자, 9만 전자 또는 7만 전자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6만 7천 원대를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추세를 유지해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TSMC와 계속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수주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노 단위, 즉 4나노냐, 8나노냐, 12나노냐 이 부분인데, 사실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나노 단위가 크면 클수록 이 작은 면적,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면적에 수많은 어떤 직접 회로를 집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는 매번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했을 때마다 세계 최초 또는 양산 임박, 조만간에 실제 생산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반면에, 야, TSMC는 조금 한보더 나아가서 이미 우린 그거 할줄 안다. 다만 양산, 즉 양산에 돌입하기에는 수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술 과시용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뒤로 좀 묵혀두고 있고, 뭐 애플이 되었든 엔비디아가 되었든 AMD가 되었든지 간에 고객사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언제든지 자신들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반도체 초정밀 직접 회로 설계 기술이나 제작 기술 자체가 크게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갈등 국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얻었던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D램을 생산하면 100개 중에 50개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판로 자체가 막혀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 또는 설비 자체도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중단 이후 해당 장비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벌어졌었는데, 일단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어떤 악재 부분들은 일단 해소가 되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재고량으로 막대하게 쌓여 있는 D램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까지 충분히 수출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될 텐데, 여기서 또한 가지 좀 걸고 넘어질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 게,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산 마이크론사에서 나온 D램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일단 계속적인 갈등 국면을 좀 펼쳐나가고 있고, 특히나 TSMC, 대만의 TSMC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상당량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미국의 어찌 본다면 좀 핸들링 하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단 앞서도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 2030년까지
TSMC를 사실상 압도하고 그리고 초격제 전력으로서 상당히 좀 앞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사실 포부를 좀 밝혔는데 그거는 정말 그때 가봐야지 될 것이고요. 이제 중간 과정 중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평택 쪽에 삼성전자 반도체 그 단지 내에 ASML 즉 지금 네덜란드사의 ASML 그 노광 장비라고 하죠. 그 장비와 관련된 회사가 들어설 것이다. 이제 알고 보니까는 그냥 연구원들 연수회 정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사업장 정도로 좀 밝혀짐에 따라서 사실 장비 부분에 있어서 TSMC를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삼성전자는 당분간 6만 7천 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면 일단 저점을 지켜주고 저점을 드높이는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2,550포인트를 이탈치 않는 이탈하더라도 잠시 2,500포인트 터치한 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기준을 좀 잡고 보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항을 뚫어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를 계속 해내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받아도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6만 7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이고 앞서 물려있던 사람들도 일단 손실이 마이너스 한 20%였는데 이제 10% 줄었죠. 이제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것을 결정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장은 거래대금에서 힌트를 찾아봤고요. 이제 딱 한 종목 꼽아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그 전략의 키포인트 한 종목 바로 위원님 공개해 주세요. 일단은 종목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은 짧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장 3만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2만 9천 원대를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고 매수, 즉 신규 매수 시에도 해당 가격 기준으로 평당가를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이제 과거 대우 상사가 전신이 될 것이고요. 사실 돈 되는 사업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료품, 철강, 그 외 기타 등등 뭐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어떤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출입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특화된 것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료품, 그리고 철강 이 정도가 지금 특화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앞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신세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일단 자사의 그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약간 5조 원 수준인데 앞으로 향후 3, 4년 뒤에는 20조 원대까지 키울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어찌 본다면 계열사들이 워낙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손절가는 앞서 중요 지지 가격이 2만 9천 원이었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자,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이라서 여쭤봐요. 그러면 같이 봐야 되는 게 포스코 그룹주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광물의 추이에 조금 더 집중해서 팔로우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굳이 따지면 2차 전지입니다. 아, 예. 2차 전지 네. 섹터 내에서는요? 퓨처, 예. 네. 퓨처엠의 신규 수주라든지 퓨처엠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어찌 본다면 그것들의 모멘텀이 없더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 독단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스텔리온 이 두 종목 정도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퓨처엠의 어떤 신규 수주라든지 사업성 아니면 영업이 이런 거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거래대금 실은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설명하시면서 네. 저항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주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보고 계셔서 이 기준 좀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4%대 상승이면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 오히려 수익권이시거나 그러니까 매우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길게 본다는 것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손실이 나도 버티고 장기 투자 이것이 아니라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7만 원, 8만 원 이 가격 때문에 이탈치 않으면 끌고 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대목에서의 흐름 계속 끌고 가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장 마무리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볼게요. 일단 양대지수 오늘도 플러스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거래, 코스닥 5거래 연속 플러스 시세 나올까요? 수급과 종목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2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월요일 장도 빨갛게 물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힘으로 그리고 환율 쪽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수급의 움직임 오늘 주시하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오늘 잡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경기 민감주는 물론이고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켠 오늘이었는데요. 특징은 정리하고 가셔야죠. 지수부터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 양대 지수 플러스입니다. 코스피 오늘까지 3거래 연속해서 장중 흐름 다 포함해서 다 2,500선 위에서의 둥둥 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6% 정도의 상승 흐름 오늘도 연출했고요. 2,540선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2,557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23% 막판에 오늘도 코스닥은 한 번 더 고점을 높입니다. 850선 위에서 852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계속해서 빨간불 양대지수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수급상으로는 어땠을까요? 자,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의 매수 우위 포지션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일단 외국인 장 초반부터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도 동반해서 매수하는 그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연기금까지 동참해서 강력하게 오늘 매수 주체 역할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T 업종에 관해서도 외국인보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보다 더 강한 매수 열기가 확인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장 초반에는 매도하는 모습도 보이면 좀 갈팡질팡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는 환율의 추이와 동반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그 힘이 오후장에 특히 더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 여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기관은 계속 매수, 매도 오가는 포지션 가운데 소폭의 매도 우위로 오늘 마무리를 짓네요. 수급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6원 선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가파르게 아래쪽으로 슬려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1315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아, 이 정도면 큰 폭의 움직임입니다. 8원 넘게 9원 가까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원달러 환율 1318원 선, 오늘 1320원 선 근방에서 움직임 많이들 점치셨을 텐데요. 1318원 선에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그림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빨간불이 반짝 들어왔습니다. 제 뒤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오늘장에서 금요일장에서 정말 빨갰던 반도체 섹터와 같은 경우는 오늘 적당히 붉은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더욱더 주시해 보셔야 될 부분은 2차전지가 오랜만에 강하게 좀 움직였다라는 점인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사실 코스닥 쪽에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3거래일 만에 일제 빨간불 강하게 켰다라는 점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셀 업체가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화학도 그렇고요. 건설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조선 대표적으로 보시면 SD 한국조선해양 6% 넘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12% 가깝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선가 상승세 이어진다. 여러 가지 협상 긍정적으로 끝났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빨갛습니다. 해운주까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고요. 관광객 수 늘어난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도 올랐고요. 호텔신라 강원랜드까지 빨간불 켜는 모습.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화장품까지 오늘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게임주에도 빨간불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엔터주는 오늘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간간이 넷마블 NC소프트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포인트는 신작입니다. 상반기는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신작이 예정대로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주가 기대감을 반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장 주격인 NC소프트가 3% 이상의 오름세 오늘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 국방 쪽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벤트 일정 앞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대한 질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마냥 좀 좋은 것만 같은데 또 뜯어보면 또 의미 있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시장 월요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이제 정답지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를 이제 확연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반등 흐름 그 자체가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일단은 삼성전자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페이크적인 어떤 상승세를 이끌어내면서 인위적인 어떤 하락세를 다시 좀 전환할 만한 어떤 시그널은
또는 그런 어떤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내에서는 그냥 시장 그 자체를 즐기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중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지금 현재 신고가 갱신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라는 것이 우리가 250일 즉 1년간의 신고 고점이 아니라 최근의 정고점 즉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좀 보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돌파 시그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고점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좀 매우 높아지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의 저점을 또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자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바로 직전 고점까지 오르면 큰 수익이 될 테니까 덜컥 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구간은 일단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까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러한 어떤 섹터는 단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세 가지 섹터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과 매출 규모가 매우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일본 쪽에 삼성전자가 되었든 SK하이닉스가 되었든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할지 말지 이것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지 호재로 받아들일지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틀 이상 시세가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한가,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 개별주인데 상한가가 아닌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손실을 안고 다음날로 넘기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좋습니다. 모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큰 수익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그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드린 종목에 대한 AS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힌트도 주셨는데 네. 그러면 기다림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신성 ENG 저희 지난주 목요일에 받아본 종목입니다. 지지는 되고 있는데 현 구간의 전략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포지션이 저희 해야 될까요? 일단 신성 ENG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린 룸으로 묶일 때도 있고요.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모듈 쪽으로 묶일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ESG까지 같이 엮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어떤 강한 시세, 즉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준 이후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70원 4월 24일 기준으로 해당 가격대를 돌파해주는 시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일단 뭐 재료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면 매우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방으로 2,1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또 해당 가격을 지지해 준다라면은 좀 느긋하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채웠는데 더 볼 수 있을까도 궁금해서요. 지난 8일에 주신 시노펙스 장중 6%대 강세 보이면서 단기 목표가가 저희 3,200원이었는데 뚫어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해요. 모멘텀 많은 종목이기도 해서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느리죠. 분명히 오늘 거래량도 300만 주 가까이 발생했는데 정말 느립니다. 느린 만큼 정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은 수익인데 뭔가 되게 가슴 설레는 게 없어요. 예, 많은 분들이 뭔가 수익이다 하면 바다다닥 올라가고 바다다닥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많이 즐기고 호흡이 많이 빨라졌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지루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좌는 따뜻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뉴스가 나와야 돼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캐패시터, 컨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이슈만 좀 묶이면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직전 고점인 3,200원대를 이제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아쉽지만 일단 매도하고 하방으로 좀 눌림과 조정 구간 보여줬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멘트 드린다면 주식의 완성은 내가 매도한 종목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익 줄 때 잘 매도하시고 다시 싸게 사시면 되니까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신 종목은 일단 수익을 챙기되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주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늘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늘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희 한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 AS도 좀 해봤고요. 저희 오늘장 기분 좋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장도 양대지수 상승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 선물시장에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네요. 홍콩 증시도 플러스 시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이렇게 빨간불이 가득하길 그리고 수익이 빛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